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북한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의폴이라고 했어요, 옛날에. 의폴이. 그러던 것을 지금은 룡산지라고 부릅니다. 룡산. 여기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탈출하듯이 이렇게 내일 탁 해가지고 엄마! 나 여기 있다가! 이거 30분도 안 걸려요 지금. 저기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 것도 모를 거잖아요. 이거 마음대로 쓰는 거죠. 이렇게도 모르고 김정은은 우린 그 생일을 찾아왔으니까요. 저는 이 생일을 찾아왔으니까요. 그때 김정은 됐었습니다. 당연하죠. 전 그때 왔죠. 이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어디서 바람소리가 나도 마치 이현이가 엄마 하고 나를 찾는 네 목소리 같아. 봉구 밖을 내다본 그 10년 세월 너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가슴에 제가 안고 아버지 어머니의 머리엔 어느덧 신소리가 내렸어. 나라의 충성하길 바라고 내 녹록지 못한 살림에도 너를 대학 공부를 시키고 기능공학계를 보냈지만 이것이 모두 다 허세였구나. 이날부터 가정에는 혀자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라에는 큰일을 못할 망정 제 나라를 버리고 남의 땅엔 왜 가 있는다는 거야.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 동네가 부끄러워 죄송스러워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. 우리 집안 가풍을 내가 하루아침에 말아먹었어. 하지만 너 이제가 크지만 극철이는 인민 군대에서 떳떳하게 입당을 하고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자연재해로 농사가 안 되어 식량 사정이 긴장하지만 나라에서 1년 식량을 옥봉미로 무상 받으면서 극철이는 내가 다니던 중공학교를 10점 채우등으로 떳떳이 기술자 입증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였다. 말 못하는 짐승도 죽을 때에는 제 보금자리를 찾아간다고 했다. 애니야, 어서 빨리 이 엄마 품으로 돌아와 주렴. 조국에서는 니를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너를 배척하지 않는다. 내 너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못하구나. 그리고 내 딸 현이가 나라에 큰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치며 자랑하게 해주렴나.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다오. 너와 함께 있으면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할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. 사랑하는 내 딸 윤희야, 오늘은 이만 끝내자.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라. When there's no more hope is left in me, I can see what comes my way. And I'm always lost. There's nowhere else to go. All I do is fall.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.